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아,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인터넷이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반응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콜드플레이 BTS와 협업을 해가지고 최근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My Universe라고 하는 노래가 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더라고요. BTS 또 대단하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유통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83개국인가 4개국에서 모두 1위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많이들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그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사람의 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한국 역사 속에 우리 전통 놀이들을 한번 그림과 접목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우리의 전통 놀이들이 그 요소요소에 들어가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지금 뭐 최근에 달고나도 그렇고 라면땅도 그렇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놀이 같은 것도 등장시키면 한국의 역사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놀이는 투호 놀이입니다. 투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체험장이나 이런 데 투호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아리에 화살처럼 생긴 살을 이렇게 던져서 그 안에 넣는 놀이죠. 2m 50cm 정도의 거리, 2m 남짓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서 청색, 홍색을 이렇게 나누어서 경쟁을 하는 놀이죠. 12개씩 들고 거기 안에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투어 놀이는 사실은 우리 이제 전통 문화에서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죠. 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양반들이 즐겨서 했었던 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투어 놀이죠. 요즘에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세트들이 있더라고요. 투어 놀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놀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고누놀이라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중에 풍속화 첩에 거기에 안에 고누놀이가 있어요. 그 고누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혹자들은 그걸 윷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형태의 윷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모래바닥이나 뭐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했었던 놀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누놀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물고누, 호박고누, 박고누, 뭐 팔팔고누, 곤질고누 뭐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김홍도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마 우물고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마 예전부터 많이들 특히 조선시대에 많은 그 어린이들이 했었던 게임이 아닐까. 사실 이게 보드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누놀이가 난이도가 높아진 게 바둑이나 장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놀이가 연날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날리기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사실 연날리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연날리기의 형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날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연싸움이 있습니다. 상대의 실을 끊어내가지고 연을 추락시키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유일하게 연싸움을 하는 나라가 우리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연을 끊어먹는 게. 신라
시대에도 연날리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날리기가 놀이보다는 전쟁에서 사용이 됐었대요. 연날리기가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정월에 우리가 했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연날리기죠. 그리고 격구가 있습니다. 격구라고 하면 축구나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을 타고 하는 놀이입니다. 편을 갈라서 4명, 4명으로 나눠서 각기 채 같은 걸 들고 거기에서 공을 상대 편에 골대죠. 쉽게 말해서 골대 많이 넣는 편이 이기는 게임이 격구인데 격구는 굉장히 기록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즐겼던 놀이로 나와 있습니다. 무관이 많았었던 고려시대는 매우 큰 유행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의 하이라이트는 씨름이었습니다. 씨름은 굉장히 우리의 역사 속에 뿌리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속 놀이 중에 하나죠. 씨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씨름이 왼씨름이 있고 오른씨름 혹은 바른씨름이라고도 하고 밭씨름, 뭐 띠씨름 뭐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씨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김홍도의 그림 속에 있는 이 그 씨름 방식이 밭씨름이래요. 밭씨름은 오른팔 아래 팔뚝에 삼배로 만든 발을 몇 번 감고 상대의 이제 왼쪽 허벅지 허벅다리를 휘감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잡고 허리에는 띠를 매지 않고 이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왼손을 이제 상대방 허리 근처에 얹어놓고 경기를 하는 방식이 이 밭씨름인데 김홍도의 그림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림의 구도라든지 그 확장성이라든지 배치 모든 것이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게 팽팽한 모습을 열린 결말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몰라요. 우리가 이게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오른쪽 아래 사람들 보면 오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표현할 그림 와 진짜 김홍도의 재능 이 김홍도의 관찰력과 묘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인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림이 이 씨름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놀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널뛰기도 있고요. 팽이치기, 제기차기 굉장히 다양한 놀이들이 있습니다. 활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양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화이팅! 우리는 뭐 활 쏘는 데는 도 같은 민족인 것 같아요. 활쏘기 같은 경우에도 풍속화에서 활을 만드는 시위를 당기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 놀이들도 다양한 놀이들이 있다. 다양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놀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